들리세요? 74억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북핵 이슈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흥행에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창 조직위원회는 5일 2시부터 올림픽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실시간 결제할 수 있으며 좌석은 자동 배정입니다. 같은 날 도청 앞에서는 입장권 판매 개시 기념 특별 캠페인 클릭하라 평창이 열려 올림픽 서포터즈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응원 퍼포먼스와 입장권 구매 시연 영상 상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부스에 마련된 노트북으로 직접 입장권 온라인 구매를 하는 등 활발한 입장권 구매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때문에 이제 올림픽 흥행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앞장서서 티켓을 사고 흥행 일으키고 가서 응원할 준비를 함으로써 지금 긴장을 이겨내고 올림픽 흥행에 성공할 각오와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1차 올림픽 입장권을 시범적으로 판매했는데 총 107만 장 가운데 23만 장이 판매돼 21.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쇼트트랙이 22.5%로 가장 높은 예매율을 보였고 개회식이 18%, 피겨스케이팅이 16.9%, 스키점프가 12.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비인기 종목인 노르딕 복합은 1.6%, 크로스컨트리가 1.9%, 바이애슬론이 2% 등의 저조한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입장권 가격이 부담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식인 만큼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예매가 되는데 아직 로그인이 지금 힘들어서 지금 못했기 때문에 예매를 지금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좀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격대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입장권 가격은 낮게는 4만 원대지만 개회식 A석의 경우 1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